빈준이 복화 2에 6이네요. 복화 2에 6. 아이고.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어, 직장을 안 부른 것 같아요. 헐. 안녕하세요. 오케이. 민준이 복화 2에 6. 먼저 단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Old. Old. O L D. Okay. Good. Good. G O O D. Okay. Happy. Happy. H A P P Y. Okay. Friend. Friend. F R I E N D. Okay, 좋고요. Funny. F-U-N-N-Y. Okay. Very. Very. V-E-R-Y. Okay. Young. Young. Y-O. Y-O-U-N-G. Okay. Kind. Kind. K-I-N-D.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old, 그다음에 뭐 good, happy, funny, young, kind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얘들 전부 무슨 시예요? 어떤 시? 뭐 누군가가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거 같네요. 얘들은 어떤 시고요? 어떤 시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이런 첫 번째. 이름 뭐예요? 좋은 친구. 좋은 친구. 어떤 친구 이럴 때 어떤 시 쓰이기도 하고요. 어떤 것을 만들기 이걸 보고 어떤 것을 만들었답니다. 그 다음에 이름 뭐예요? 그는 착하다. 그는 착하다. 어떤 시 앞에 비동사랑 써서 하다시처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베리는 종류가 좀 다른데요. 예를 보고 일단 very funny 한 뭐예요? 매우 우스운. 매우 우스운, 매우 재미있는 말이죠. 어찌 어떤? 매우 우스운. 그래서 베리 같은 애를 보고 무슨 시라고 하냐면 어찌 시라고 합니다. 네. 어찌 시는 어찌 어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kind는 조심해야 될 게 친절한 이란 뜻도 있지만 이름시로는 종류란 뜻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I don't like this kind of fruit 하면 무슨 뜻일까요? I don't like. 나는? 나는 싫어한다. 좋아하지 않는데 좀 무엇을? 이런 과일 종류의 과일을. 과일. 됐습니까? 이런 종류의 과일? This kind of This kind of fruit. 이럴 때는 종류란 뜻으로도 쓰여요. 이런 친절한 과일 아니에요. 됐습니까? kind는 종류란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럼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친구들이 어떻다고 얘기하네요. My friends. My friends. My friends. 오케이. 그래서 한 명씩 소개합니다. 누가 어떻다고. Fred is funny. Fred is funny. Fred is funny. 어떤 시인 funny 앞에 be 동사를 써서 어떻다. Fred 남자 같아요? 여자 같아요? 남자. 오케이. 그러니까 앞만 길어봤자 he. 그래서 다음 문장에 he is very funny. He is very funny. 그는 어찌 어떤 매우 웃긴. He is very funny. 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Fred 대신 왔죠. Fred. Fred가 아니고요. 계속해서 다음 사람 소개합니다. Kathy is kind. Kathy is kind. Kathy가 어떻다. 또 kind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썼고요. Kathy 남자 이름 같아요? 여자 이름 같아요? 여자 이름. 그래서 다음 문장에 안만 길어봤자 She. 그래서 She is very kind. She is very kind. She is very kind. S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Kathy 대신 왔죠. C-A-T-H-Y Kathy T-H-Y C. 그래서 Olive
is old. Olive is old. Olive is old. Olive 남자 이름 같아요. 여자 이름 같아요. 남자 이름. 여자 이름이죠. She is very old. She is very old. She is very old. Harry is happy. Harry is happy. Harry is happy. Harry 남자 이름 같아요. 여자 이름 같아요. 남자. 그래서 다음 문장에 한번 길어봤자. He. 그래서. He is very happy. He is very happy. He is very happy. 오케이. 그래서 쓰기 틀린 거 없고 말하기 틀린 거 없고 kind가 종류란 뜻도 있다는 거 알려드렸고. 오케이. 훌륭합니다. 수고했습니다.